노란 공과 빨간 공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빨간 공을 노리면서 1점짜리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린다면 뱅크샷도 가능한 위치지만 이 배치에서 자 뱅크샷으로 가네요. 첫 번째 비로 이마즈 선수의 공격입니다. 뱅크샷으로 자 좋네요. 좋아요. 네. 멋진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런 배치에서 뱅크샷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좀 애를 먹는 그런 배치인데 아 이마즈 선수 출발 좋습니다. 자 초구 공격부터 2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수월한 출발이 예상이 되네요. 노란 공 먼저 맞추면서 네, 옆돌리기. 자, 얇은 두께로 직접 받나요? 뒤쪽 공간이 좀 있죠. 그러네요. 네. 빠져나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비로미마즈 선수 첫 번째 공격 초구 성공하면서 2대요. 자,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데는 좀 애로가 있었어요. 오히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퍼쿠션까지 보는 게 좋은 공일 뻔했는데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죠. 1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횡단으로 갑니까? 더블 쿠션으로 가는군요. 깨끗하게 네. 더블 쿠션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가 자 이번 대표에게서 한 세트만 내주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8강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바로 작년 이 자리에서 열렸던 블루원 개막전에서 3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깔끔하네요. 직접 성공. 바로 이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사파타 선수를 만나서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PBA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에 이제 스페인 선수인 마르티네스 선수와 사파타 선수가 아주 좋은 입상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젊은 선수들인 스페인에서 3명이 지금 합류가 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돌리기로 네, 성공! 성공! 마르티네스 선수가 특히 어떤 점이 많이 좋아졌나요?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사실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 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대회 때 뭐 어느 시점에 한번 잠깐 잘 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렇게 이제 꾸준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프로에 입문을 하고 나서 본인이 겪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구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키스가 나오면서 연속 득점 막혔습니다. 뒤돌리기. 뒷발차기라는군요. 네. 자동으로 몸이 써집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1991년생이잖아요. 네. 자, 영건으로서의 활약 상당히 좋습니다. 이마즈 선수는 옆돌리기로 가는군요. 좋아요. 노란 공도 아주 잘 보내놨습니다. 두께를 잘 써서 일목적구 컨트롤을 했던 거죠. 다음 공의 포지션 잘 만들어졌어요. 자, 빨간 공 옆돌리기.
옆돌리기 오, 좀 성공이에요. 위험했네요. 네. 살짝 움직이는 노란 공이었습니다. 자, 투 쿠션까지는 그런 대로 라인을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만 힘이 빠지면서 살짝 숙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회전이 좀 빠지게 되면 적은 임무를 쳤을 때 저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스트로크들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 자, 코너까지 완벽하게 꽂았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이마주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5점까지 빠르게 달려갔네요. 굉장히 부드러운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강한 밀림이나 꺾임 없이 저렇게 이제 두께만으로 해결하는 공들이 계속 서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포지션 플레이에 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길게 뒤돌리기. 조용히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좋은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이만희 선수 1세트 리드권을 계속해서 잡아가네요. 득점이 되면서 빨간 공 옆돌리기가 또 가능하죠. 옆돌리기 길게. 네, 잘 처리했어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빨간 공의 두께 컨트롤이었거든요. 약간 두꺼운 두께로 겨냥을 하면서 노란 공의 위쪽으로 키스를 빨간 공을 보내서 뺐어요. 그리고 나서 길게 진행이 되죠. 5 쿠션 좋습니다. 장타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번 이닝입니다. 연속 5득점. 네. 깨끗한데요. 자, 무리한 공격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연속 득점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비로 위마주 선수입니다. 빨간 공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데요. 비껴치기 퍼쿠션인데요. 이것도 성공하면서 연속 7득점. 비로 위마주 선수의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네. 통통 튀면서 빨간 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로 위마주 선수입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이 공이 맞으면 또 포지션이죠. 약간 위험할 텐데요. 아, 뒤쪽 공간으로 예. 아주 아주 아깝게 빠져나가네요. 아쉬운 샷이 나왔습니다. 거의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위마주 선수의 대회전. 네, BBA에서는 이제 5점 이상의 득점을 장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즌 3년간의 이마주 선수의 장타율을 비교를 해보면 다 7점대, 8점대였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0점이 넘는 10%가 넘는 장타율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뱅크샷이라든지 어떤 장타율에 있어서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강까지 올라온 건데,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강하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살짝 길었죠? 마르티네스 선수의 반격. 넣어치기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지금 들어갔어요. 1점 차리로 뒤돌리기를 하면 무조건 득점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완뱅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두께가 두껍게 진행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저렇게 길게 나온 거죠. 네.
욕심이 화를 부르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우. 돌리나요? 아, 밀려서 들어갔기 예. 때문에 저렇게 밀리면 아무리 짧게라도 지금이 거의 한계 지점이었어요. 빨간 공이 서 있는 위치까지는 보내기가 저 상단 회전으로는 불가능했던 공이죠. 그렇군요. 맞추기 위한 조건은 저렇게 밀리지 않고 완에서 투로 갈때 직선으로 가는 방법을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완에서 투로 갈때 밀리면서 곡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각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번 대회 4경기를 통해서 평균 에버리지가 1.75구예요. 네, 그렇죠.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안 들어가는데요. 오, 초반 분위기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PBA 통산 2회 우승, 또 지난 시즌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유마르 선수는 가장 좋은 기록은 바로 4강까지 올라간 기록이 2020, 2021 시즌에 있었습니다. 네, 3차 NH 농협 대회에서의 그때 기록인데 3위를 하면서 에버리지가 1.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의 평상시 기록보다 좀 높은 경기력이 나와줬던 대회인 만큼 이렇게 이제 순위에서도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리버스핸드가 아슬아슬하게. 조금 덜 들어갔네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만 유마주 선수 위협적인데요. 네. 조금 더 역회전이 있었더라면 살짝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 표정이 표정이 아주 똑똑하군요. 재미있습니다. 네. 네. 자, 횡단으로 내렸는데요. 덜 내려갑니다.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공 하나 정도 떠 있는 당구 쿠션에서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켓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빅볼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횡단이 되면 웬만하면 맞는 공인데 자, 저 공도 빠지고 맙니다. 뒤돌리기 길게 보죠. 좋아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공들은 놓치지 않고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큐를 쭉 내밀면서 득점을 기대했었던 비로 이마즈 선수 좋습니다. 이게 단쿠션으로 뱅크샷을 직접 치나요? 그렇죠? 되돌아오기로 되돌아오기로. 아,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뱅크샷 성공. 자, 이런 형식으로 맞으면 다음 공 포지션이 자동으로 쓰죠. 좋은 선택이었네요. 투뱅크로 집어넣네요. 그러네요. 네. 회전력을 많이 쓰지 않고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만을 준 상태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유마주 선수입니다. 석점 남아 있습니다. 자, 배치가 나쁘지 않은데, 자, 지금 브릿지에 조금 간섭이 있고요. 자, 혹시라도 키스 날수 있는 그런 배열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유마주 선수입니다. 확실하게 잡아내겠다라는 유마주 선수의 타임아웃. 날아갔습니다. 키스 아, 키스를 피하지 못해요. 위험했습니다. 자,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를 치지 않고, 자,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놨습니다만, 자, 밀림이 좀덜 들어갔고, 저게 이제 브릿지만 좀 편안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닌데,
밝은 공 때문에 큐 끝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밀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돌리기 네. 코너 쪽 자, 오랜만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말테네스 선수가 3이닝 공타 4이닝째 득점. 두 선수 다 이제 팀 리그에서도 활동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경기를 좀 눈여겨보셨던 그런 선수들일 거예요. 익숙하죠? 네. 아, 총알같이 날아가네요. 강하게 치면서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투쓰리에서 감기는 현상을 최대한 이용을 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각도를 좀 좁혀보려고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이 다분히 네. 감각적인 샷이기 때문에 감각을 경기 중에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요. 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보면 오늘 감각적인 부분은 비로리마스 선수가 한수 위네요. 예. 빠르게 더블 네. 쿠션. 정경섭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나요? 장경섭 선수도 오래간만에 지금 네. 8강에 올라왔죠. 상대가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아주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정경섭 선수고요. 옆 돌리기. 대회전 두께를 아주 잘 썼죠. 전혀 키스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시켰어요. 득점이 되면서 14점. 비롤만 선수가 먼저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8강전에 올라온 선수들이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고요. 네. 자, 그중에 이제 위만 선수의 오늘 경기 내용 보니까 아직 1세트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자, 이게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미리 나와 있는 모습은 테이블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와서 보는 게더 좋겠죠. 네. 앞돌리기. 하지만 또 경기 시간 임박해서 바로 나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오우. 짧게 진행이 되면서 좀 네. 득점에는 실패하고요. 자, 마무리 시도했습니다만 한 템포 쉬어가는 비로 유마즈 선수입니다. 멀리 있는 공 두께 처리 쉽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네.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어렵죠. 표정이 아주 비장합니다. 뱅크샷으로 가네요. 장장 단으로 내리는 뱅크샷으로 갑니다. 여기서 두께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 더블 쿠션으로 뱅크샷 성공. 자칫 너무 강하거나 이랬을 경우 하얀 공이 일목적구 맞으면서 좀 강해져 버리면 불리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네. 김영 선수가 매 경기 이렇게 즐겁게 보거든요. 네. 예. 자, 야, 이거 다시 오른데요. 올라가면서 오, 아, 아깝습니다. 대단한 샷을 한번 지금 선보였는데 내려갔던 공이 다시 올라오죠. 횡단을 하면서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네. 공의 원리를 그만큼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가능한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다비드 마르티네스. 오늘 이 경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클럽에 가면 이공 놓고 다들 한 번씩 쳐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뒤로 끌려서 좋습니다.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1세트는 비로이마즈 선수가 마침표 찍었습니다. 자, 7이닝 만에 1세트를 마감을 했는데 비롤리완 선수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초고를 득점하면서 기선제압을 했던 게 주요했네요. 네.
마무리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8강전 1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를 물리치고 일단은 1세트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비로 이마즈 선수입니다. 그 1세트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꽉 찼어요.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를 상대로 자, 이 정도라면 각 코스를 떠나서 제2의 우승 후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를 괴롭히고 있는 비로 이마즈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비로 이마즈가 먼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웰뱅 톱랭킹 1위 쿠드롱 선수 3.214를 기록하면서 현재 1위입니다. 자, 이 대회 참가한 지금 마르테 선수와 자, 비로 이마즈 선수도 3위와 5위에 마크하고 있는 웰뱅 톱랭킹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마르티네스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제 2세트 초구 공격하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뱅크샷을 선택을 했네요. 초구 뱅크샷. 자, 두 선수 다 확실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네. 한 번씩 주고받네요. 저 공이 저렇게 쉬운 공이 아닌데,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 배치에서 실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세트 풀세트까지 가도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그런 배열인데 오늘은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멍군으로 초구는 깨끗하게 성공하고 있는 위마즈 선수와 그리고 마르티네스. 오른쪽 회전 살짝 쓰면서 강하게, 아 이거 아니죠. 자, 저렇게 이제 회전을 많이 준 거 보니까 두 쿠션을 단 쿠션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곡선을 조금 더 그려서 단 쿠션에 먼저 맞으면 네. 역회전으로 되돌아치기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휘는데 이게 자, 리버스가 예, 되면 그렇죠. 어렵죠. 네. 리버스면 회전이 좀 많이 살아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위쪽으로 뛰어났어야 네. 되는데 아래로 내린 거 보니까 되돌아오기 샷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좋습니다. 뒤돌리기 네. 정확합니다. 위마즈 선수가 이렇게 아주 깨끗한 공 내용을 그동안 뭐 오늘 경기처럼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위마즈 선수가 군더더기 없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항상 이 스타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위마즈 선수 공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네. 그런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사실 성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은 잘 치지만 딱 적세적소에 공격이 필요할 때 그걸 못 이어나간다는 그런 흐름을 못하는 게 조금 단점이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면이 다 보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마즈 선수를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가 같이 탔어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원래 위마즈 선수가 말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특유의 친화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예. 밀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네. 약간 방향이 좀 틀어지면 돌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마즈 선수가 먼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만나면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은 웃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마즈 선수는 일단 두 번 보면 마이 프렌드가 돼버리는 네. 아주 친화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얼마나 긴장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옆 돌리기 성공. 옆 돌리기 되죠. 그 두 공이 다 붙어 있어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천상 옆돌리기 가야죠.
굳이 한 가지 더 꼽자면 이제 횡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자, 옆 돌리기. 아, 이거 쿠션, 어우,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이 빨간 공 맞추기 쉽지 않았었는데, 까다로운 옆돌리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션에 딱 붙어 있으면 타켓이 굉장히 좁거든요. 저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공의 회전을 최대한 대로 살려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아, 진짜 본대로 들어갔어요. 이 경기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회전을 가지고 네. 옆돌리기. 아, 예리합니다. 옆돌리기로 속세. 계속해서 옆돌리기. 지금 또한번 나왔어요. 빨간 공 두께에 이제 신경을 쓸것 같아요. 두께에 야, 신경 못 다가옵니다. 썼어요. 네. 자, 빨간 공을 임팩트 하면서 빨간 공이 장쿠션, 아래쪽에 있는 장쿠션에 먼저 맞아서 돌아나가는 그런 두께를 구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장쿠션에 먼저 맞으니까 키스가 났죠.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자, 본인 생각했던 두께보다 잘못 맞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대회전. 자, 좀 얇게 진행이 되면서 짧은 그런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쪽 공간, 그죠? 빠져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위맞이. 위맞이 선수는 말씀하셨듯이 특유의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팀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겠죠? 네, 특히나 혼합복식의 아주 케미가 아주 상당히 케미를 잘 맞추는 그런 선수죠. 그 지난 시즌에는 그 차이람 선수와의 네. 호흡이 아주 환상적이었는데요. 자, 돌려놨어요. 짧게 봅니다. 대회전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성공! 사격하듯이 쳐다보고 있네요. 사격보다는 이게 구슬치기 할때 우리가 저런 자세를 많이 취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그렇죠. 네. 네. 이야. 우리 때는 깔빼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예. 용어인데. 네. 그랬군요. 자, 빨간 공을 노리죠. 길게. 약간 타격이 들어가면서 짧아질 듯해요. 네, 짧게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뒤돌리기로. 짧게 빠져나가면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흰 공을 닦아달라고 했군요. 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심판에게 언제든지 요청을 할수 있고, 설령 이물질이 묻지 않았더라도 흔히 치다 보면 좀 테이블이 상태와 조합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짧아진다거나 이랬을 때 선수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물질이 묻지 않았을 때는 세탁 한 번씩은 닦아달라고 할수 있고요. 상대방의 공까지 닦아달라고 하는 요청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오고 있는 비로 위마지 선수입니다. 노란 공. 자, 빗겨치기로 가나요? 자, 부드럽게. 자, 진행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제 군더더기 없이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은 아주
본인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서서히 추격하고 있는 비럴비마즈. 리버스 공격 조금 내려갔나요? 회전이 갑니다. 득점 좋습니다. 성공. 조마조마했네요. 공이 굴러다니는 그런 속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라인을 그리는 그런 형태를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선수예요. 자, 빨간 공 컨트롤 들어갔죠? 이 공이 옆돌리기도 맞으면 좋습니다. 포지션이 또 나옵니다. 네. 사실 팀 리그 하면서 우승도 하고 또 쿨드롱 선수, 서현민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이 했을 거고요. 네, 그렇죠. 많은 발전이 분명히 있는 비로위마즈 선수입니다.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비롤리만 선수는 이제 시즌 1년, 3년 전보다 해를 갈수록 에버리지가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다른 선수들은 조금씩 다 올라가는데 유독 비롤리만 선수만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난 시즌까지 나왔습니다만, 자, 이번 시즌 첫 대회지만 4경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또 갑자기 또좀 좋아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고 좀 훈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코너를 돌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위마재 선수입니다. 네. 그런 보완책 중에 하나가 기록으로 살펴보면 뱅크샷 득점률이 상당히 높아진 걸알수 있어요.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에버리지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기록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완뱅크 걸어치기였는데요. 좀 얇았어요.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다가갔습니다만 빗나가는 걸어치기였습니다. 대회전으로 가죠.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기스를 뺐고요. 두껍다 보니까 좀 짧아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차이를 좀 보이네요. 공타가 나오는 위마즈 선수네요. 앞돌리기 키스 피하고 갔습니다만 짧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일목축구를 두껍게 쳤지만 좀 길게 보내기 위해서는 회전에 대한 그런 조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두께만 좀 두껍게 썼지 회전 조절을 조금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야, 뱅크샷 성공. 좋아요. 자, 오늘 좋은 공이 많이 나오네요. 2세트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상으로 보면 저 공이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그런 각도긴 합니다만, 저런 공을 쳤을 때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강한 힘으로만 쳐도 저 각도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네. 점으로 앞서가는 마르티네스. 내 공의 속도와 또 회전의 조합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저런 공이 나오는 거죠. 자, 최대한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아, 아, 짧아요. 이거는, 자, 완투에서 거의 코너에 꽂혀야 나올 수 있는 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공은 좀 라인을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네요. 네. 빗나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비껴치기로.
강해 갑니다. 당합니다. 네. 좋아요. 이마지 선수는 아주 예리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공이 약간 코너보다 이제 당쿠션 쪽으로 와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좀긴 각도인데 자칫하면 저 코너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았던 공인데 조절을 아주 잘했고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5 쿠션. 한 바퀴를 돌아서 네. 더 갑니다.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네요. 좁은 쪽으로 옆돌리기 3 쿠션 직접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완투가 너무 예민한 각도의 코너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를 하지 못하고 자, 5 쿠션을 이용해서 대회전을 선택을 했는데 자, 참잘 참았네요. 당구를 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공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걸 참지 못했을 때 자, 실수가 나오게 되고 경기를 이상하게 좀안 풀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참았더니 복이 오는군요. 네. 이제 공들도 이렇게 여러 오, 가지 유형이 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한 샷이 있고 근데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걸 꼭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공들은 참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말 선수 타임아웃.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뒤로 돌려치기를 오른쪽으로 했을 경우에 노란 공의 움직임이 빨간 공 쪽으로 보내는 상황이 나와서 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차라리 그냥 옆으로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빨간 공 먼저 선택해서 옆돌리기. 지금 득점. 이제 노란 공 먼저 선택해서 옆돌리기도 가능했습니다만 네. 그랬을 경우에 노란 공이 반대쪽 당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이 키스도 또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점 앞서가고 있는 위마스. 연속 4득점. 대회전인데요. 빨간 공의 위치가 좀긴 각도에 있기 때문에 아예 많이 끌어서 짧게 만들어 보내죠. 일단 짧아졌고요. 네. 와우, 좋습니다. 치기 전에 고민이 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끌어서 쳤을 때이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키스였는데요. 자, 키스도 잘 뺐고 득점. 위말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이제 16강전에서도 스페인 선수, 몬테스 선수,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를 꺾었거든요. 네. 이번 시즌부터 처음으로 합류한 몬테스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16강까지 올라왔던 몬테스 예. 선수. 네. 뱅크샷 아. 들어갔습니다. 야, 위말 선수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자, 또 대량 득점으로 자, 지금 자기 세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데 이만 선수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네. 1세트도 그랬고 2세트 뒤지고 있다가 경기를 반전시키는 비롤 이마즈 선수입니다. 1세트에도 이제 7점의 득점이 한번 있었고 2세트도 7점입니다. PBA 그 기준으로 보면 아우, 아 투쿠션이네요. 곡선이 조금 덜 됐죠. 5점 이상이 장타라고 분류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매 세트마다 장타를 한 번씩 쳐주면 기록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4경기 토탈에서 10.6%의 장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자릿수 장타율은 PBA 선수를 통틀어서 몇명 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위말 선수가 10.6%, 마르티네스 선수는 비슷하지만 10.2% 정도의 그렇습니다. 장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걸어치기로 뱅크샷. 약간 마이너스 회전을 네. 주면서 좀 길게, 얇은 두께로 길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자, 의도한 대로 되질 않았어요. 같은 스페인 동료의
어떤 복수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연속으로 이제 유마주 선수가 두 명의 스페인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린 그랬을 거예요. 자, 스페인 선수가 이제 비롤 이마주 선수한테 지고 나서 몬테스 선수죠. 마르티 선수가 야야 좀 지켜봐봐,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수들끼리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농담을 주고 봤거든요. 그럼 왠지 분위기가 유마주 선수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동료의 그 서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12대 8로 마르티네스 선수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두툼하게 맞추면서 네, 정확하죠? 걸어치기 정확합니다. 2득점. 2세트 들어와서는 두 번째 뱅크샷이 터졌습니다. 깨치기. 네. 연속 득점. 11점에 올라서는 마르티네스. 유마주와는 1점 차, 그리고 2세트는 넉점 남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1세트를 뺏겼기 때문에 2세트마저 주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경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두께를 좀 얇게 설정하면서 회전을 실어줄 거예요. 옆돌리기 3쿠션 직접 봅니다. 네. 이 옆돌리기가 들어가면 동점. 약간 오, 작은가요? 짧아지네요. 네. 오, 이렇게 짧게 빠져나가면서 득점이 멈췄습니다. 자, 회전을 확실하게 쓰질 못했고, 자, 약간만 두꺼워도 빨간 쪽으로 이 키스 때문에 얇은 두께로 사용을 했는데 힘이 빠지면서 각도가 살짝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를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옆돌리기가 진행이 됐고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이 들어갑니다. 되네요. 네. 성공하면서 13점에 위마즈 2점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공격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위마즈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완투를 코너까지 아주 꽃듯이 내보내야 돼요. 조금만 많이 끌려도 살짝 짧을 수 있는 그런 각도의 배치였었거든요. 완투를 아주 코너를 정확하게 찔러내면서 돌릴 수 있어야지. 자, 득점이 되는 공이었는데 아, 생각보다 좀 당구처럼. 얇았죠. 네. 저런 공 빠지면 다시 치고 싶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할게요 이러면서 재배치하고. 네. 실수해서는 안 되는 공이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 야, 실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비껴치기의 각도는 좋았는데 회전이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리에서 짧게 진행이 돼 버렸네요. 이전 옆돌리기도 그렇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이두 번의 공격이 참 아까울 것 네. 같습니다.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잘 보이질 않아요. 덤덤하게. 최고자리에 덤덤하게 올라가기 합니다. 위해서는 저런 잔실수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잔실수가 간혹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유마주 선수 벌써 14점을 득점하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 이만희 선수가 이전 모습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대회전이죠. 자, 최대한 얇게 치면서 노란 공의 움직임을 네. 최소화시키고 회전을 살짝 실어주면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 이게 좀 두꺼웠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가긴 했는데 자, 자 약간 돌아서 코너에서 야 저렇게 빠져나가네요. 설마 했었는데 자 이게 빠져나가면서 네. 2점짜리 주고 말았어요. 아, 그래도 이 코너 돌면서 다시 맞지 않을까 했었는데 얄밉게도 이 빨간 공은 움직이질 않네요. 빠져나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지금 딱 그 코스 한 군데였는데 그걸로 빠져나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2세트 모르겠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오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자 위험하게 맞았지만 오히려 다음 공 배치 나쁘지 않습니다. 긴장된 미러 이마즈 선수입니다. 뱅크샷이 살짝 얇게 맞으면서 성공했고 2점 남아있는 마르티네스. 자, 옆돌리기로 가죠. 옆돌리기 코너 쪽 메인에 붙어있는데요. 이 공도 코너로 가지 않을까요? 이 공도 아, 코너로 위험해요. 갑니다. 오. 위험합니다. 자. 와 마르티네스 거의 비슷한 네.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 물론 마르티네스 선수가 먼저 지금 2점 득점을 하면서 살짝 더 코너 쪽 공간이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되돌리기 셰퍼샷입니다. 마무리 시킬 수 있을까요? 이마즈 선수의 마무리 샷 자 심저절 통해서 좋습니다. 이마즈 선수 아주 한숨을 쓸어내립니다. 마무리 백샷으로 유마즈 선수가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우승 후보인 마르티네스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아까운 2세트인데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마르티네스 선수 막판 집중력이 좀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15-6, 15-13 세트수가 2-0으로 비롤 유마즈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 3세트는 PBA 통산 두 번째 4강을 노리는 비롤 유마즈가 준비합니다. 4강을 향한 선수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롤 유마즈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경기. 현재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은 구드롱 선수의 3.214가 계속해서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열리기 전에 아, 이번엔 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승부를 예상을 해보는데 사실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입상 경험이 많았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우위를 점쳤거든요. 자, 하지만 결과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세트를 모두 가져간 비로 이마즈 선수의 초구입니다. 역시 둥근 공을 취급하는 이 종목에서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아, 공에 걸리긴 아깝습니다. 했습니다만 두꺼운 두께였기 때문에 밀리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네요. 예. 1세트에는 완벽하게 뱅크샷 성공했었던 초구였었는데요. 이번 3세트에서의 초구는 살짝 빗나갑니다. 그나저나 우승 후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르티네스 선수가 급하게 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마르티네스. 네, 자 옆돌리기로 가죠. 자 이게 마지막에서 또 살짝 짧아지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확신을 갖고 친 공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거 아까가 또 살짝 짧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 길게 놓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경기 내용이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점이 다시 틀어지고 굉장히 좀그 감각을 다시 찾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뱅크샷. 하얀 공 걸어치기 형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멋진 뱅크샷 성공하면서 3세트 출발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1세트에 6득점, 2세트 13득점, 현재 이제 3득점인데 아, 그렇게 보면 22점 중에 6번 12점이 뱅크샷 득점이에요. 많은 오늘 시도 또 이상하게 적중. 뱅크샷이 좀 많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투뱅크죠. 뱅크샷 밀고 자, 좋은데요. 들어옵니다. 네. 좋아요. 오, 말씀하셨듯이 오늘 뱅크샷을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공이 또 묘하게 그런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배치가 되고 있어요. 멋진 투 뱅크샷. 깨끗하게 성공. 다시 한번 뱅크샷이죠. 완벽히 넣어치기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공. 뱅크샷. 강하게 놓으면서 길게 만들어줬어요. 좋습니다. 네. 성공. 세 개째. 아, 오늘 아주 뱅크샷 잔치예요. 마르티네스 선수의 멋진 뱅크샷이 쏙쏙쏙 들어갑니다. 자, 네번 득점 중에 세 번. 우리가 흔히 이제 4중 3 이러는데 당구 많이 치신 분 4중 3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네개 중에 세 개가 2점짜리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당구를 이렇게 치면서 돈 내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샷을 하면 더블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사실은 요즘 들어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당구도 이제 스포츠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내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아, 방향 네. 좋았었는데 키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첫 공격에서 뱅크샷 3개가 들어가면서 네. 7대 0으로 출발.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제 하이런 나왔죠. 자,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길게 만들었죠. 좋습니다. 걸었죠.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말 선수의 오늘 흐름으로 본다면 마르티네 선수가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금방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턱수염을 기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거칠어졌어요. 자, 오, 각도는 만들어 이, 봤습니다만, 어우, 기스까지 났고, 힘도 좀 네. 모자랐죠? 자, 저렇게 강한 힘으로 치는데도 정확한 면을 맞춰낼 수 있다는 건, 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글쎄요,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네. 미소를 보여주네요. 코너 쪽으로 뒤돌리기. 득점 성공합니다. PBA에서 이 스페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사파타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이 잘 들어가면서 3세트는 현재까지는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한 속도 공격을 해봤던 마르티네스.
빠른 속도감을 느껴볼 수 있었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왔죠. 크게 돌려야 되는 샷에서는 저렇게 좀 힘이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뒤돌리기 대회전. 약간 짧죠, 오,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뒤돌리기인데 지금도 한 공을 맞추고 나서 첫 번째 쿠션 1포인트 정도에 떨궜거든요. 좀더 깊이 코너 쪽으로 집어넣어야 이 공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공이 두꺼웠습니다. 하얀 공 오른쪽 회전을 주고 오른쪽 면을 쳐서 장장 단으로 가는 공이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회전을 아주 많이 예. 집어넣어서 자, 되돌아오기 형태로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단 그렇습니다. 네. 쿠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단 네. 장으로 해서 다시 빨간 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의 움직임 보시면 회전이 거의 실리질 않았죠. 찬스 왔네요. 비를 이마즈 선수 뒤돌리기 역시 또아 놓치지 않는가 싶었는데 이게 안 들어갔네요. 조금 덜 꺾었어요. 꺾으면서도 회전도 살짝 빠진 상태로 꺾었기 때문에 뒤돌리기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회전이라도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 살짝 스틱이라도 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완벽하게 길게 만들었죠. 뒤돌리기로 이것도 대회전. 또 너무 완벽했나요? 길어요. 네. 다섯 번째 링. 마르티네스 선수도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표정이 더 경직됐어요.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자, 윗마주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8강전입니다. 이두 선수가 대결을 하다 보면 내가 쳐서 안 맞은 공에 대한 아, 이거는 좀 길구나 짧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다음 이닝에 조금 보완을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상대 선수의 공을 보고도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저렇게 맞았는데 왜 길지? 저왜 짧지? 라면서 약간의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조금 선수들이 애를 먹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비로 이마즈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옆 돌리기 네. 짧게 들어가네요. 좋은 공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1, 2세트 아주 바쁘게 그리고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비로 이마즈. 약간 두께를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키스를 뺄수 있었던 공이고요. 플러스 투 형태로 짧게 보면서 3 쿠션 지점에서 빨간 공 쪽으로 가는 라인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공 쪽으로 약간 모자르네요. 2점 추가. 비로 선수가 좀 주춤할 때 마르티네 선수가 좀 빨리 추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달아나야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에버리지는 2.5, 평균 에버리지가 1.759, 하이런 13점. 마르틴 선수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더블 쿠션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자,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장장장을 본 겁니다. 네. 네. 컨트롤을 좀 했는데 내려가는 각도가 워낙 좀 심하게 꺾이면서 행운의 샷이 들어갔어요. 저게 또 붙어있기 때문에 자 저렇게 단쿠션 쪽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배치였는데요. 미안하다고 손짓을 합니다. 저게 또 운이 없으면 그냥 투쿠션으로 맞고 그렇죠. 마는데 럭키샷이 되다 보니까 역시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살짝 끌어주면서 키스에 대한 부분 해결을 했고요. 좋습니다. 1세트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좀 여유 있게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세트에 보여준 위마준 선수의 어떤 강렬함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 상당히 괴롭혔었는데 3세트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 같군요. 네. 자, 1세트에 이제 좀 정렬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3세트에는 살짝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위마준 선수. 자, 크게 돌려서 자, 이거 코너 쪽이면 또 빠질 때가 있죠. 네, 너무 안 맞았어요. 2점 추가하면서 10점에 올라선 마르티네스. 오. 공이 막 점프를 하는군요. 코너 쪽으로 가면서 득점 실패. 이만희 선수 되돌리기. 좋습니다. 성공. 자, 밀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분리가 좀 크게 됐어도 밀려가면서 점점 이목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라인을 그렸습니다. 밀림이 없이 저렇게 분리가 크게 됐다면 여기서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상단 회전을 썼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유만주 선수 타임아웃을 불러봤습니다. 자, 밝은 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 앞공을 노란 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리버스 공격을 했을 때 완에서 투 지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맞추지 않고 뱅크샷으로 길게 봐서 여기서 걸려서 안 걸렸네요. 참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창의적인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저런 공 들어가면 길이 빡수거든요. 여기서 걸어치기 형식으로 예. 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또 빨간 공을 맞추겠다라는 욕심이었는데 욕심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아 네. 오늘 뱅크샷 엄청납니다. 이번 세트만 네 개. 네, 그렇습니다. 뱅크샷 아홉 개죠. 2세트에도 4개였어요. 2세트 13점을 득점하는 중에 8점이 뱅크샷이었고 네. 1세트에는 6점 득점 중에 한 번의 뱅크샷 9개네요. 네, 지금 뭐 장래 아나운서도 9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세고 있네요. 뒤돌리기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번 3세트는 계속해서 마티네 선수가 큰 위기 없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세트에서는 첫 번째 공격에서 나온 연속 3개의 뱅크샷 이게 이마주 선수에게 큰 충격을 줬군요.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제3세트에 이만수 선수가 초고를 쳤는데 1세트까지 이렇게 맞춰줬다면, 득점이 됐다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만 초고가 실패를 하면서 7점을 맞았거든요.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오른쪽 회전 살짝 주면서 강하게 아래쪽으로 내렸는데, 자, 오늘 조공이 좀안 되네요. 네. 네. 지금 생각보다 좀 두꺼운 두께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줘서 임팩트 순간에 살짝 끌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안 내려가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마르티네스. 하지만 14점으로 세트 포인트입니다. 옆돌리기. 길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맞아. 살짝 맞았어요. 지금 화면상 오늘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까이 한번 보시죠. 아, 했나요? 네, 네. 갸우뚱하네요. 네, 이말 선수가 맞지 않았냐? 본인이 예, 먼저 손짓을 합니다. 투뱅크. 야, 투뱅크 샷이 되지 않았네요. 원뱅크가 되고 말았어요. 예. 비켜치기 형식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죠. 투쿠션째 맞고 빨간 공이 맞으면 자동으로 두 번째 전쿠션 세트 쪽으로 파울.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공이었는데, 예. 지점을 좀 잘못 읽은 거죠. 이번 세트는 그동안 보여준 위마즈 선수와는 다릅니다. 뱅크샷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위마즈 선수의 3세트. 타임아웃에 다비드 마르티네스. 지금 빨간 공을 향해서 한번 엎드려 봤습니다만, 완뱅크로 빨간 공을 걸었을 때, 자, 이목 조건인 하얀 공 쪽으로 가려면 끌림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엎드려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점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데, 자, 강하게 야, 코너까지. 아, 어우, 조공이 안쪽으로 아깝습니다. 빠집니다. 네. 멋진 시도였었는데요. 자, 반대쪽 코너까지 쭉 끌어주는 저것이 굉장히 힘겨워서, 시간을 좀 써가면서까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 잘 끌렸네요. 걸어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만 돌아서 빨리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란 공을 향해서 뱅크샷 정확합니다. 깨끗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아, 참. 그대로 가지 않는군요. 자, 이런 공은 더 칭찬하고 싶은 게첫 번째 쿠션과 내 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느렸을 경우에 조금의 강약 조절이나 회전 미스에도 굉장히 좀 손해 볼수 있는, 어긋날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임팩트 순간에 공은 미끄러지면서 구름이 첫 바퀴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끄러진 다음에 구름이 발생을 하거든요. 최대한 첫 바퀴부터 굴려주는 그런 스트로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멋지게 연속 득점. 서서히 추격하고 있는 비로 이마즈입니다. 이마즈 선수의 공 득점할 때의 공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격 네, 시도하면서 되돌리기 짧게 짧게 들어가죠. 좋아요. 1세트와 2세트에서 하이라 7점을 기록했었던 위마즈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 하이런은 9점을 기록하고 있는 비로 위마즈. 다음 공도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득점 행진을 이어갈지.
잘하면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 진행 좋아요. 득점 네.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이제 10점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장타율 더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장타가 그리고 많습니다. 공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저기 무리스러운 그런 스트로크보다는 자연스러운 저렇게 굴려가면서 맞추는 공들이 아주 자동으로 득점이 되고 있거든요. 덜했을 때는 본인의 컨디션, 이관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잘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뒤돌리기 길게. 자. 이제 모르겠습니다. 넉점 남아 있습니다. 연속 6점으로 이마즈 선수 흐름을 탑니다. 몇 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가까이 있는 빨간 공,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노란 공을 노리는 모습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자, 모자랄 수 있어요. 아, 모자랄 것 회전이 같아요. 풀렸네요. 모자라요. 네. 네, 더 얇은 두께를 노려야 되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울기 때문에 저런 두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 그래도 많이 네. 따라갔어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비로비 맞습니다. 세 번째. 11점까지는 따라왔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세트 포인트. 자, 그림상으로 보면 바로 조금 전에 그 공은 이제 아래쪽 공간이 좀 작았기 때문에 넣어치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자, 이목적 그쪽보다 조금 짧은 각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공을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요. 들어가면 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세트 끝이 났습니다. 3세트 15점. 나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코너에 몰렸었던 나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죠. 워낙 초반에 넉넉하게 벌어놨죠. 마무리 시도하면서 15점. 위마즈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3세트 승리합니다. 그대로 물러설 다비드 마르티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3세트에 15대 11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추격하는 다비드 마르티네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4세트 마르티네 선수의 초고 공격. 자, 8강전 4경기 중에 이미 두 경기가 끝났는데, 사파타 선수와 조제호 선수가 일단 준결승에 안착이 돼 있고요. 뱅크샷. 자, 그림같이 정확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2세트에 이어서 4세트마저도 득점 성공. 이제 10개째 뱅크샷 성공. 초구는 확실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전 세트, 3세트에서 비롤 이마즈 선수. 아, 공을 걸치긴 했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죠. 밀리면서 빠졌는데, 자, 선수들이 테이블에 대한 적응은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흰 공은 자, 하얀 공잘 빠져나가죠? 빠져나오죠? 그럼 노란 공도 빠져나가나요? 안 맞았어요. 하하하하하. 저게 이제 자칫 힘 조절이 잘못되면 하얀 공이 지금 조금 더 갔거든요. 조금 덜 가면 내려오는 노란 공과의 또 키스도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 키스까진 피했습니다만 뒤쪽 공간이 와. 아주 좁은 틈이었는데도 예. 빠져나가네요. 아까웠었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보다가 키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로 갑니다. 옆돌리기 득점. 공략을 바꿔서 공격을 했었던 비로 위마즈 선수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너무 약한 힘으로 맞다 보니까 저렇게 두 공이 밀접하면 공격의 제한이 좀 생기죠. 자, 다음 공이 좀 고민이 되는데, 자, 비껴치기 형태로 길게
길게 세워서 칩니다. 약간 더 들어갔죠? 아, 그러나 오, 그러나 무슨 행운입니까? 여기서 어시스트 럭키샷. 자, 걸어치기 형식으로 키스가 나면서 도와주네요. 아, 이거 벗어나는 거였습니다만. 그렇죠. 차이가 많이 예. 났거든요. 야, 노란 공이 그쪽이 아니다라고 꺾어주네요. 자, 여기서 몇 점만 더 득점을 연속 득점을 하면 마르티네스 선수는 힘이 쭉 빠질 것 같은데요. 옆 돌리기 갑니다. 어, 이거 남나요? 남나요? 야, 이거 위험해요. 남았어요. 아, 빗나갔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이네요. 럭키샷 이후에 더 행운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옆돌리기 빗나가면서 득점이 끝이 났습니다. 자, 비롤리만 선수가 특히나 조심스럽게 들어온 샷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이번 경기 잘 해주고 있는데 아, 지금 실수다운 실수가 나왔습니다. 얇은 두께 좋아요. 정확합니다. 얇은 두께를 치는 대신에 하얀 공의 움직임이 최소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키스를 뺐고요.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성공. 글쎄요, 지금 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힘을 내고 있는데 스페인 군단들이 와서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조용한데요. 4대 1로 앞서 나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길게 세워서 마이너스 형태로 한번. 자, 이 공은 수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했던 공이죠.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빨간 공 앞돌리기를 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맞지 않으면 다음 공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지금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주 뒷공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멋있는데요. 네, 이번에 새로 합류한 트리키의 천차팍 선수죠. 네. 네. 위마즈는 이제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군요. 이 오, 두께가 이런. 너무 두꺼웠어요. 네. 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라 사실 처음에는 좀 누군지 몰랐는데 얼굴을 가릴수록 훨씬 네. 미남이네요. 눈이 참 예쁘네요. 네. 네. 근데 워낙 마스크를 안 써도 평상시에도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네. 어, 정말 사실 아, 여기에 다비드상이 있군요. 예, 지금 경기를 하는 다비드상이 아니고 네. 옆돌리기. 앞으로 조금 이제 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3세트 승리하고 또 4세트도 앞서가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비껴치기 크게 돌립니다. 자, 키스는 완벽하게 빠졌고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짧은 방향 짧게 진행이 되면서 자, 조금 모자른가요? 아, 힘이 모자라네요. 자, 이렇게 빠지면 참 속상한 게 안 맞아서도 속상하지만 다음 선수, 상대 선수에게 2점짜리를 예.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공이거든요. 흰 공은 잘 처리를 했어요. 처리하고 가는 방향은 정확했는데 힘이 모자랍니다. 딱 이제 뱅크샷을
시도하기 좋은 비롤 이마즈. 자, 비껴치기 형태. 아, 오우.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를 노렸던 공이거든요. 야, 밀어내면서 뱅크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약간 네. 길었어요.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노란 공 쪽으로 달려갔습니다만, 키스 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크게 돌리죠. 자, 오히려 짧게 진행이 되는데 이 키스가 아, 뒤쪽 공간이 또 있네요. 들어가지 예. 않았습니다. 잘 쳤습니다만 그 사이로 빠져나가네요.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강하게 쳐봤는데요. 당점이 조금만 올라가도 자, 2 이후에 3로 가는 각도가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단 당점으로 줬어요. 순식간에 샷이 이루어졌는데 방향의 정확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가옵니다. 네, 마지막 회전력 아주 잘살수 있게 조정을 잘했습니다. 3세트에서 비록 내줬습니다만 추격이 아주 매서웠었거든요. 네. 분명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비로 위마지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득점. 좋아요. 득점 성공하면서 4점.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길게 보내기 위해서 회전 조절을 좀 했던 공이고요. 이 공이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옆돌리기. 자, 부드럽게 다가가네요. 힘 조절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정확하게 성공. 자, 지금 노란 공이 쿠션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라 힘 조절이 어느 정도 되긴 했습니다만 약간 불만스러울 예. 수는 있습니다. 게임 에버리지가 현재 1.643, 마르티네스 선수는 1.444. 게임 하이런은 7점씩 똑같습니다. 위마니가 조금 앞서가네요. 완벽하게 지금 다음 공이 쓰진 않았지만 완벽 걸어치기가 있어요. 진행 일단 좋아요. 그렇지. 아, 코너 자, 이게 돌고. 코너. 이게 모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들어가요. 적중. 럭키샷. 자, 이게 참또 묘하네요. 이게 큰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치기. 야, 기가 막힙니다. 행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인사하네요. 손을 안 들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아, 속상합니다. 마르티네스. 저 공은 진짜 손 들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인사해야 되는 공이었어요. 야, 자, 이게 이 얇은 짧은가요? 두께로. 야, 이 공이 안 짧네요. 맞았네요. 네. 지금 공 맞으면 또 2점짜리 쓸수 있었던 네. 그 아주 두 공이 모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야. 추가 득점이 아쉽네요. 노란 공이 안 맞아요. 네. 더갈수 있었던 좋은 기회.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옆돌리기. 좀 길어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위험하네요. 눌렸어요. 공 하나 차이 정도로 많이 빠지는데. 오, 마르티네스 선수 이번 공 놓친 것뼈 그렇죠. 아픕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공이죠. 공 하나보다도 훨씬 큽니다. 하나 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오차가 꽤 네. 컸어요. 초조해질 수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바로 전 이닝에 비롤 이마즈 선수의 행운의 샷이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은 네, 지금 얼굴 표정 느낌인데요. 보니까 아예 상기됐어요.
이득점짜리. 아, 내공의 속도가 좀 느렸네요. 그렇지가 안 네. 들어갔습니다. 내공의 속도가 좀 느렸다는 얘기는, 자, 일목적구의 두께가, 원했던 두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속도가 원활치 않게 나온 거예요. 이거 들어갔으면 네. 예, 결정적이었죠. 마르티네스 선수 휘청합니다. 큰것한방 날렸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회전. 하향공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 놓고 풀 배팅을 했어요. 좋습니다. 간접 추가. 공이 따라주질 않네요. 계속해서 이제 풀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심호흡하고 다음 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세워치는 형태죠. 아예 방향을 바꿔서 쳤군요. 네. 빗나가는 공이었습니다. 그냥 강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약하게 쳤을 때 맞지 않아도 수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왼쪽에 장쿠션을 향했는데 너무 많이 짧아졌죠? 자, 이 공은 옆 돌리기. 자, 투쓰리 코너가 조금 넉넉하게 돌았어요. 아, 이런 실수. 거의 코너에 꽂혀야 되는 네. 그런 공이었죠. 좀 까다로웠군요. 네, 회전을 뺀 상태로 옆 돌리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코너 쪽으로 갈수 있는 그렇군요.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넉넉하게 들어갔죠. 위험성이 있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세트 7대 6 한점 차. 아, 멋지게 좋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아직 화이팅 예. 살아있어요. 감각 죽지 않았습니다. 빨간 공이 저렇게 다가오는데도 네. 전혀 개의치 않았던 공격이었습니다. 강하게 치면서, 자, 각도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면서 동점으로 갑니다. 7점. 횡단으로 가죠.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공들이 원활하게 배치가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예. 까다롭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키스. 뭔가 불안불안하죠. 마지막 4세트가 될 수도 있는 마르티네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 되는데 키스가 나왔습니다. 마르티네 선수가 몸을 잘 비트는군요. 마음이 급해지면 더더욱 심해집니다. 자, 옆돌리기. 아, 오늘 힘 조절이 좋아요. 대단하군요. 네.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기울기가 있어서 얇은 두께를 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 반대쪽 옆돌리기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반대쪽 옆돌리기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었던 네. 공인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비껴치기로 직접 들어갑니다. 3쿠션. 살짝 끌어서 아, 각도를 회전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 2득점. 연속 2점을 보태면서 9점.
두꺼운 두께를 선택한 대신 회전을 많이 주고 두꺼운 두께를 선택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먼저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내 공이 진입하는 좋은 공이었습니다. 얇은 두께 5 쿠션까지 여기서 리버스핸드. 오, 좋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지금도 야, 이제 잘 쳤어요. 공수를 겸비하는 공격이었어요. 안 맞아도 수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탄탄하게 엿보이는데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10점에 올라서는 비로 위맞입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다음 공 준비하고 있는 비로 위맞이 선수고요. 일단 4세트 조금씩 조금씩 앞서가면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려치기, 장쿠션 쪽을 향해서 깊숙이 잘 들어가네요. 와, 방향 좋습니다. 득점. 자, 오늘 아주 부드럽게 치는 공은 아주 확률이 높아요. 회전이 실려 있는 모습이 공의 움직임에서도 보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11점. 돌리기 직접 봅니다. 좋아요. 옆돌리기도 깨끗해요. 흔들림이 없는데요. 이번 공격에서 5득점, 연속 5점을 기록하면서 장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롤 이마즈 선수가 매 세트마다 5점을 넘는 장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1세트에서도 7점, 2세트 7점. 네, 오, 날카롭습니다. 3세트는 6점이 있었고요. 네. 13점, 2점 남아있는 8강전. 지금 4세트는 아까 4이닝에 5점이 또한번 있었는데, 장태를 두 번씩 치는 세트가 될것 같아요. 위마저 선수 타임아웃, 2점 남겨두고 타임아웃.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위쪽 장쿠션을 향해서 출발을 시키면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타임아웃 부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장쿠션의 오른쪽부터 포인트를 세면 두 포인트 반 정도 조금 넘는 한27 지점. 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 뱅크샷. 지금 30 맞았어요. 오, 너무 긴데요. 네, 길었습니다. 예. 찬차팍 선수가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이죠. 자, 왕쿠션 들어가는 지점 자체가 회전이 좀 너무 많이 실려서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한 시간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13점에 먼저 올라가면서 4세트 유리한데요. 다음은 이제 마르티네스. 이번 대회에서 하이런 13점도 있습니다. 추격해야 되는 마르티네스. 뒤돌리기. 득점 성공. 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네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번 4세트를 승리해야만 5세트로 경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뒤돌리기 네, 버쿠션까지 적중. 좋습니다. 네. 다음 공격 이어갑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큰 어려움 없이, 큰 위기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8강전에서 만난 비로 이마즈 선수에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투뱅크인데요.
자, 투뱅크의 분리가 좀 크게 되는데, 뱅크샷. 아, 여기까지는 좀 아니죠. 네. 예. 아마 저까지 본것 같긴 한데, 지금 직접 3쿠션으로 보기에는 분리를 크게 만들기는 어려웠던 각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투뱅크 이후에 쭉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 태우질 못했어요. 돌리기. 노란 공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 공이 과연 안 맞고 좀 모자르네요. 지나가네요. 네. 이공 뜨면 투뱅크 있는데요. 간격이 좀 좁군요. 4강 문 앞까지 가 있는 비로 위마집니다. 이 옆돌리기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거의 없었던 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옆돌리기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옆돌리기지만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자, 투뱅크를 한번 시도하네요. 시도를 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들어가거나 밀려서 들어가거나 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 투쿠션이에요, 투쿠션. 네. 아깝습니다. 자, 노렸던 것보다 너무 예. 얇게 맞았기 때문에 투쿠션 그리고 바로 직선으로 가네요. 공간이 좀 좁았기 때문에 분리가 크게 돼서 혹시라도 앞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걸좀 예방을 하고자 얇은 두께를 노리면서 쳤는데 오히려 너무 얇게 진행이 네. 되면서 뒤돌리기 샷. 실패를 했고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오호, 매치 매치포인트. 포인트예요. 심각한 표정의 마르티네스. 반면에 위마즈 선수는 이제 매치 포인트 1점 남아 있습니다. 두근두근 할 텐데요. 시즌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만주 선수 대20 하나로 두 번째 4강에 진출하는 공이죠. 갑니다. 짧아요. 와. 마무리 시도했습니다만 네. 짧게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끌림을 이용해서 끌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코너 쪽을 향했죠. 빠르게 달려갔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쳐놓고 나면 끄떡끄떡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타임아웃. 코너에 몰려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공이 묘하게 섰군요. 전혀 수비 의식하지 않고 1점만을 위해서 쳤던 비롤리만 선수의 뒷공이 702 투뱅크발 말고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투뱅크 샷. 걸렸어요. 자, 아래쪽. 자, 봐야죠. 점점 길게 나오는데 이 공이 들어가냐? 들어가냐? 안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아, 참 아쉽네요. 와, 잘 쳤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와. 100만 불짜리 예. 샷인데요. 너무 잘 쳤어요. 네. 이거 1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쉬운 점수. 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짧게 마무리. 이 공도 오? 짧아요. 안 맞았네요. 와, 살짝 걸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공 맞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1점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안 움직이네요. 두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매치 포인트가 되어야죠. 완뱅크 걸어치기.
걸어치기 뱅크샷 강하게. 성공. 아 멋집니다. 네. 11개째 뱅크샷. 오, 이 뱅크샷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11점. 참 뱅크샷 오늘 좋은데요. 중요할 때 나오면서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뱅크샷이 이렇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이번 경기예요. 네. 앞 돌리기로. 자, 짧게 봤죠. 진행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조마조마하네요. 12점 마르티네스. 아직 하얀 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천상 빨간 공을 안 보이면 빨간 공을 먼저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 뒤쪽으로 가야 되는 정상적인 각도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감겨줘야 돼요. 그러면 얇게 치지만 배팅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는군요. 자,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왔어요. 네. 척중. 자, 지금 13점. 위에서 본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조금 빡빡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 실수였네요. 숨막히는 대결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들어 주면서 득점. 두근두근합니다. 위마르 선수는 매치 포인트까지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마르티네스 선수의 추격이 워낙 매섭기 때문에요. 네. 계속 이어지는 공이 어렵지 않게 섰고요. 하얀 공 위치도 좋습니다. 옆 돌리기. 아, 자, 좀 많이 눌러놨죠. 길어요. 자, 이거 차이가 마르티네스. 많이 나는데. 자, 아까도 이런 실수 한번 나왔거든요. 세 번째. 자, 참. 야, 실망이 크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가 좀 안 되고 있는 네, 마르티네스 선수. 공 배치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자, 지금 공이 맞으면서 예. 약간 덜컥거렸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두께보다 분리가 좀 크게 일어나는. 자, 치고 나서 알았어요. 네. 자, 아, 대회전으로 갑니다. 키스는 일단 빠졌고. 자, 갑니다. 이 공이 들어갑니다. 네. 위마즈가 4강으로 갑니다. 자, 위마즈 선수가 어렵게 14점에서 멈춰서면서 역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마르티네스 선수가 실수를 하면서 위마즈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위마즈 선수 오늘 워낙 흐름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준결승에 진출을 하는 1월 위마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4강까지 올라가면서 시즌 개막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커리어 두 번째 4강전 진출입니다. 자, 마지막 샷인데요. 짜릿하게 들어가면서 4세트 승리.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득점. 결국에는 터지면서 4강전 올라가게 되는 비롤 위마즈 선수입니다.